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안내하는 홍차 언니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차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우롱티라고도 하죠. 녹차나 홍차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청차라는 용어가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청차는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세요. 청차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면, 녹차는 산화되지 말라고 열을 가하는 비산화차이고요. 홍차는 100% 산화차예요. 자, 우리가 만나볼 청차는요, 그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산화차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녹차처럼 푸릇푸릇한 색을 가지고 있는 청차를 청양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홍차처럼 홍갈색을 띠고 있는 청차를 농양계 청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동정 우롱차는요, 청양계에 속하는데요. 타이완을 대표로 하는 명차 중의 명차입니다. 맑고 향긋한 개화향이 아름다운 동정 우롱차, 어떻게 우리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차를 우리기 앞서서 다구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드리면요. 이렇게 보이는 개환이나 자사오를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내 손에 익은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앞에 보이시는 품명배와 문양배를 사용을 해서 우릴 거라서 자사오로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려본 차는 타이완을 대표로 하는 동종우롱이라고 하는 청차였어요. 제가 우렸던 다구는 자사우를 이용해서 품명배와 문양배를 가지고 우렸는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옷을 달리하죠. 결혼식을 갈 때 집에 있는 옷을 입고 그냥 가진 않잖아요. 네, 그것처럼 차에 어울리는 다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하고 어울릴 때가 있고 개환이 어울릴 때가 있고 또 가지고 계신 티팟이 어울릴 때도 있겠죠. 네, 이렇게 어울리는 다구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차 언니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